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국정 연설과 관련돼서 보면서 정말 무언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응어리가 진게좀 쑥하고 내려가는 느낌은 전혀 없고 그 응어리가 더 쌓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업에서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CEO 보고서,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분야, 그러니까 제가 건설 쪽에 있었는데, 저희 그룹 내 건설에서 아마 CEO 보고서를 갖다 가장 많이 작성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런데 기업에서는 보고서에 감성적 용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감성적 용어 절대 쓰지 않고요. 수치적인 부분, 그리고 논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빠지게 되면은 절대 그 보고서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치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파급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이 대안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액션 플랜을 갖다가 만들어 가겠다. 이게 가장 보고서의 정석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 그리고 대응 방안,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미래에 발생될 리스크들, 분석, 대응 방안, 그리고 액션 플랜. 자,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지켜줘도 보고서는 어느 정도 수준급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국정 보고 자리에서의 연설은 정말 기업의 보고서, CEO의 보고서 수준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정말 낙제점입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기존의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국민들한테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보다는 약간 감성적 용어들이 많이 난무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진정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감성적 용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피해야 되는 그러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국가의 대통령이라면요.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은 대통령의 국정 연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함께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대통령 국정 연설의 문제점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해 나가는 방송입니다. 자, 이런 비판의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심각한 문제겠죠. 이걸 두고, 이거는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제 개인의 판단이고, 제 개인의 판단에 대해서 동의가 어렵다 싶으시면 구독 해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 판단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클릭과 구독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국정 연설을 갖다가 보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부분을 갖다 곁들여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방송이 진행될 거고요. 그러면 바로 영상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한 외교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이 대목, 먼저 출발점부터가 저는, 약간, 어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무역 보복이라는 거는 대놓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발생된 거라는 점은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G20 정상회담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을 우리 논의해보자. 계속 러브콜을 날렸는데 그 부분을 갖다 거부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방송, 제 방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 조치를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다 예측했던 사실이니까. 이걸 갖다가 수수방관했던 것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쉽게 넘어가긴 어려운 부분이죠. 자, 여기 일단 짚고요. 또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미국의 제안은 무엇이었냐? 한국을 갖다가, 일본한테는 한국을 갖다가 화이트리스트국에서 배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국에다가는 일본 자산,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공에 대한 강제집행을 갖다가 진행시키지 말아라. 중단시켜라. 그 제안이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미국에서 중재하기 이전에 G20 전에 일본에서 야, 이 강제징용공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이때 이 내용을 우리 정부가 먼저 성실하게 임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과실을 싹 다 감추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제 가슴에 응어리가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상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돼요. 국제법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체결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비엔나 조약이죠. 비엔나 조약 27조를 보게 되면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 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은 제47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비엔나 협약 26조에는요. 국제법이 우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1969년에 비엔나 조약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는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보좌관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짚어줄 정도의 능력도 되지 않는 무능한 보좌관들을 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자, 이거는 정말 국내, 우리나라 국내용 발언에 불과해요. 객관적이지를 않습니다. 발언 자체가요. 아,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일본의 주장과 워낙에 배치되는데 과연 일본에서 개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아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금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고 과거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근거 정도는 어느 정도 설명을 곁들여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다음 영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여기서도 좀 소름 돋는 대목이죠. 아, 닭살이 다 돋았어요. 자, 영상 하나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뉴욕 한미일 정상회동에서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앞에서 일본은 우리의 동맹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서 지금 이제 와서는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이라고 생각해왔던 일본이라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혹시 기억력이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당히 파급력 있는 발언을 하시고 그때 일은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건가요? 자, 다음 영상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협력과 우호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신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특혜를 주었던 거예요. 아시아에서 화이트리스트국은 유일하게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27개국밖에 없고요. 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야, 한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허가상의 과정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 줄게 하던 특혜를 제공해 준 걸 걷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 걷어가게 만들어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본은 우리 동맹도 아니다. 게다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권에 대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상권 분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입법과 행정 둘 간에 합의를 한다면 특별법이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특별법이란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지만 사실상 이 문제가 국제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특별법으로 먼저 우리가 대신 해당 판결에 대해서 대입 면제를 해주는 특별법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이 법안 발의를 갖다 반대한다면 그분들은 그 반대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자, 손을 놨던 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인 거지 일본이 아닌 거예요. 자, 다음 영상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감성적 용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 이거는 정치를 바라볼 때만이 아니에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감성적 용어가 등장할 때는 그거는 인간적으로 술 마실 때 하는 이야기지 결코 비즈니스 차원에서 누군가 감성적 용어를 갖다 비즈니스에 접목시키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그분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감성적 용어 나타났고요. 일본한테 다시는 지지 않는다? 뭘로 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자, 지금 감성적 용어라고 하더라도 뭔가가 불분명해요. 뭐를 지지 않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지지 않는다? 경제적으로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외교적으로요? 아니면 군사적으로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는 있겠네요. 국민들의 떼뻑근성. 자,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잠깐만 제가 이미지 파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 전에 작성하신 트위터 글입니다. 구미 불상가스는 지금부터라도 유출된 가스의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열흘이 지났는데도 제가 갔을 때 목과 눈이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무심코 곁에 다가왔다가 기침을 해댔습니다. 열흘이 지났는데도 불산의 독성 때문에 아내가 기침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님께서겠죠. 자, 기침한 게 불산 때문인지 열흘이 지났는데. 자, 이거는 유추예요. 근데 이걸 갖다 또 감정을 갖다 이끌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한 법이 뭡니까? 산업환경법을 갖다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풀산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개발 불가능하게 만든 게 누구였습니까? 이제는 하자고요? 이 독가스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자고요? 5년 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괜찮다고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뭔 일이래요? 자, 다음 영상 또 보시겠습니다. 나아가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감성적 용어 중에 유일하게 제가 허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자, 이런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감성적 용어, 다 같이 노력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하는 감성적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일본의 소재 산업을 갖다 따라잡는데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씨죠. 박용만 회장은 일본의 소재 산업을 따라잡는데 50년이 걸린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소재 산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어요. 지금 50년을 걸려서 이 기술을 만들어놨다? 근데 이미 이 기술은 사장될 기술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50년 후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 줄 알고요. 이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특허의 수십 배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소재산업과 관련돼서. 그리고 나서 이 특허와 관련돼서 얘 이쪽 일본에서는 더 빨리 빠른 속도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50년 걸려서 겨우 현 수준을 갖다 따라잡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본이 도망치는 속도는요. 일본이 지금 특허를 이용해서 더 첨단 소재산업으로 도약해가는 시간은요. 자, 이런 것들 갖다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라는 것조차도 명확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 물론 용기를 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한 사용하는 게 경제적 효익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기술의 개발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 우리나라가 일본의 소재산업을 갖다가 수입하는데 여러 난관이 만들어질 때 우리의 경쟁 국가들, 경쟁 기업들은 날개 돋은 듯 삼성전자를 맹추격하거나 앞질러 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실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언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문제라면서요. 대기업들이 모든 걸 독식해서 문제라, 대기업이 해체되고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해야 된다면서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업을 믿어달라고요? 자, 정부는 뭘 하는데요? 자,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우리가 당신들을 지지하고 밀어줄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그냥 손 놓고 국민 감정, 반일 감정만 계속 부추기면서 우리 보고는 단합이요? 그냥 반일 불매운동 계속하면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반일 불매운동 10년, 20년, 50년 하면 해결되는 겁니까? 저는 그걸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다음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여기서 써선 안 되는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일본을 가해자라면서요. 일본의 감정을 계속 자극시키고 계시잖아요, 지금. 일본 입장에서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드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협상이 잘 되겠습니까? 협상을 안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또 감성적 용어 나왔어요. 상처. 상처를 갖다 봉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자, 그런데 또다시.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누군가한테 잘못한 적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누군가를 갖다가 좀 많이 괴롭혔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40세, 50세가 되어서도 이 친구가 계속 야, 너 고등학교 때 나 괴롭힌 거 난 너무 상처받았어. 60대, 70대가 돼서도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야, 너 고등학교 때 날 이렇게 괴롭힌 거 나 지금까지 한에 묻혀. 이 친구는 그래서 계속 뭐 3, 40대 이후로 이 친구한테 뭐 술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이 친구만 원망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너 나 괴롭혔지? 자, 지금 이 비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일본을 갖다 읊어먹어야 될 겁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패망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라는 나라가 소멸되기 전까지? 일본을 갖다 읊어먹을 겁니까? 일본보다 잘 사는 사람이 되는 생각 왜 못하십니까? 이 괴롭힘 받던 친구가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최고의 복수 아닌가요? 언제까지 우리는 일본 앞에서 야, 우리 상처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았어, 이걸로 이 일본이란 나라를 한테 읽어먹으려 들 겁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근성 자체가 불쌍하죠. 이 근성, 이 저렴한 근성, 이젠 좀 끊어내야 될 때 아닐까요? 자, 다음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또 공감하기 힘든 용어 나왔죠. 자, 힘? 힘이 미국이 왜 패권 국가입니까? 기축통화의 힘, 깡패 국가, 깡패이면서도 미국 말을 갖다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세계 정상들이 미국 트럼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 힘이 이꼬르 패권이고 힘 이꼬르 경제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힘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빼고 있는 게 누군가요? 성장보단 분배가 우선돼야 된다는 현 정부의 스탠스가 우리나라의 국력을 갖다가 더 쇠퇴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저는 그 부분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들을 신뢰를 못하겠어요.
자, 힘. 힘에 대해서 대통령의 가치관이 정말 지금 발언의 수준 정도는 아닐 것이라 믿어보고 또 믿어보려 합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자, 제 글에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시죠. 악플이 난무하고 비판, 비난, 상대방에 대해 모멸감을 갖다 주려는 그러한 국민 수준이 민주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자기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매장시키지 못해 온갖 협박질을 하는 지금의 국민성이 세계 최정상 수준의 민주. 참 민주 좋아하세요.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성 수준이 그 정도 되는지는 전 공감이 쉽지 않네요.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힘듭니다. 당신의 반기업, 친노조 행태 때문에 힘듭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힘듭니다. 서울 집값 폭등 때문에 힘듭니다. 일본 이전에 이미 당신이 나라를 망쳐놓은 것은 분명히 책임지시고 이 다음 일본으로 넘어가셔야 되죠. 앞으로 경제성장 쭉 떨어지는 거 다 일본 때문이다라고 하시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또 최저임금 올리고 기업들 발목 잡고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 일본 핑계를 대려고 지금 쉴드 치시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정말 시각에 따라서는 너무 비열하세요.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경제 다 파탄 낸 게 누구입니까? 경제 파탄 내고 나서 정말 기업들 전투력으로 전 세계로 전진해 나가고 세계 패권, 경제 패권을 쥐어지려는 정말 이순신 장군과 같은 자들은 기업들입니다. 기업들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들입니다. 그들이 세계 패권을 두고 전쟁에 나가고 있는데 끝없는 세무조사와 재벌에 대한 모욕주기로 그 전쟁 일선에 있는 장수들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는 건 누구입니까? 제발 기업들 세무조사부터 멈춰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회사가 성장을 못하고 오히려 위축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코미디예요. 계속 기업과 국민들을 보고 무언가를 하래요. 그런데 무언가를 하라는 것도 구체적이질 않아요. 자, 그런데 정부는 무얼 하는데요? 무얼 할 건데요? 무얼 할 거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겠대요. 무엇을? What? 흥분했습니다. 자, 무엇을 할 건데요? 아무 내용이 없는 연설이었죠. 자, 마저 들어보시죠.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십니까? 연설이 끝났어요. 이 이후에는 뭐 비공개 하시겠죠. 자, 또 연설 끝났다고 하니까 또 이거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할까봐. 어쨌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한일 경제 전쟁의 상황을 즐기고 계신 건 아닌지 지금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지지세력 결집의 호재로 보고 계신 건 아닌지 그 의심을
저는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경제를 갖다 다 망가뜨리고 기업들의 팔, 다리를 다 잘라내고 있는 게 지금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저는 토착 외구도 아니며 극우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갯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아니라 현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변을 토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송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